황제의 차로 불리우는 루이보스 효능과 주의할 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루이보스 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루이보스 차는 남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건강에 이로운 차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루이보스 효능과 먹을 때 주의할 점 등 다양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이보스 차는 어떤 차일까요? 루이보스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통과의 관목이며, 이것을 건조시켜 만든 대용차가 루이보스 차입니다. 우려낸 물의 색깔이 홍차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케이프 지방에 이주한 네덜란드인들이 홍차 대용품으로 이용했다고 하며, 카페인이 없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맛은 둥글레차와 비슷하며 설탕 없이도 살짝 달며 뒷맛이 개운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는 임산부용 음료로 널리 음용되고 있으며,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에 좋고 알레르기 증상 완화, 피부 미용과 수면 등에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루이보스 차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산화 효과. 루이보스 차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해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여 심장질환, 암 및 다른 만성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 강화. 루이보스 차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개선. 루이보스 차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의 염증을 줄이고 소화 관련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루이보스 차에는 칼슘, 마그네슘 및 아미노산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경 시스템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루이보스 차는 건강한 대체 음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루이보스 차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루이보스 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음료나 식품을 소비할 때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 함량. 일반적으로 루이보스 차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제품에 카페인이 첨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 및 수유.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의사와 상담한 후 루이보스 차를 섭취해야 합니다. 몇몇 연구에서 임신 중 과다한 루이보스 차 소비가 유산이나 기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약품 상호작용. 만약 혈압 약물이나 간 질환 등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루이보스 차가 해당 의약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량 제한. 과도한 양의 차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컵에서 4컵 정도가 권장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준수하면 루이보스 차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있거나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이보스 차 구입할 때 주의할 점도 알아볼게요. 원산지 확인. 루이보스 차는 주로 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제조될 수 있습니다. 품질과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질 및 저장 조건. 차 잎이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봉된 포장재에 보관되어 있고 햇빛이나 습기가 차단되는 조건에서 보관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첨가물 확인. 몇몇 상업적인 루이보스 차 제품에는 추가된 향료나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이보스 차를 보관하고 손질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관법부터 살펴볼게요. 건조하고 시원한 장소. 루이보스 차를 보관할 장소는 건조하고 햇빛이 닿지 않는 시원한 곳이 이상적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환경이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밀봉 보관. 루이보스 차를 보관할 때는 밀봉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와 습기가 접근하지 않아 차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향기 제거. 다른 강한 향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루이보스 차를 보관하기 전에 사용한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킵니다. 또한 차를 보관하는 용기는 향기가 빠르게 전달되지 않는 비투명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냉장고 보관. 루이보스 차를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냉장고는 습기가 생길 수 있고 다른 식품의 향기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질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끓는 물 사용. 루이보스 차를 우려내기 전에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끓는 물을 사용하면 차잎에서 풍부한 맛과 향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 시간. 루이보스 차는 일반적으로 5분 정도 우려내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차의 맛과 향이 최대한 추출될 수 있습니다. 용량 조절. 차를 우려내기 전에 사용할 차잎의 양과 물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보통 한 컵당 1에서 2g 정도의 차잎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보관법과 손질법을 따르면 맛과 향을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는 신선한 루이보스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이보스를 요리에 이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루이보스 차로 양념된 고기. 루이보스 차를 분쇄하여 고기에 넣어주면 풍부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보스 차를 섞은 간장, 꿀, 식초 및 허브로 고기를 절이는 것이 좋습니다. 루이보스 차로 만든 소스 또는 드레싱. 루이보스 차를 감미로운 소스나 드레싱의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이보스 차를 감칠맛이 나는 소스로 레드미트, 해산물 또는 채소를 조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루이보스 차를 활용한 디저트. 루이보스 차로 만든 크림, 아이스크림 또는 케이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이보스 차의 달콤하고 풍부한 맛은 디저트에 훌륭한 향을 더해줍니다. 루이보스 차로 요리된 채소. 루이보스 차를 이용하여 채소를 삶거나 조리할 수 있습니다. 루이보스 차에 삶은 당근, 감자, 브로콜리 등은 상큼하고 맛있는 요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루이보스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차별화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루이보스 차. 어떤 분들이 마시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 루이보스 차는 카페인이 없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나 카페인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면역력 강화를 원하는 사람. 루이보스 차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화 문제를 가진 사람. 루이보스 차는 소화를 돕고 소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 루이보스 차에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 대체품을 찾는 사람. 커피나 일반적인 차 대신 카페인이 없는 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루이보스 차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이보스 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커피 대신 건강을 생각해서 루이보스 차로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